안녕하십니까? 심령태 마사 칠성도사입니다. 우리 질문자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신점을 자주 보시나 봅니다. 신점을 본다고 해서 특별하게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마음만 혼란스럽고 마음만 답답하고 마음만 흔들리게 되어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사주상에 보면은 79년 2월 24일 생인데 사주상을 보면은 신가물이 있습니다. 신가물이란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무당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본인이 신내림을 해서 무당이 된다고 해도 크게 불리지를 못합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끌어줄 내 조상신이 있어도 그 조상신의 힘과 능력이 강하지 못하고 약하기 때문에 무당이 된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이 또 가중되어서 더욱더 집안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어머니 집안 쪽보다는 아버지 집안 쪽, 친가 쪽에 예전에 이제 그 4대, 5대 정도에서 천신께 많이 빌고 빌었던 그런 조상님이 계시다 보니까 어머니 주력보다는 아버지 주력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 본인의 신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당이 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잘 풀려서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제 내 자신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내 자신이 360도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본인의 그 글을 쓰는 내용만 가지고도 본인의 어떤 성격과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쉴수 없을 만큼 어떤 내 가슴 속에 솜방망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 지금 이제 본인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삼재가 들어있거든요. 작년 2022년도에 삼재가 들고 원래 삼재가 묻고 내년 본인 생일 때 음력 2월 24일날 삼재가 나갑니다. 내년 2월 24일날 삼재가 나가지만은 내년 한해 동안은 삼재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비롯 이제 2월 24일날 삼재가 나간다 하지만은 마지막 12월 31일까지는 삼재의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한해 동안은 올해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것보다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년 2024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고요. 지금 제 본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했듯이 무당 사주 신기가 있다 하지만은 불리지를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분들을 한분한분 찾아서 천도를 시켜주고 나면은 가정이 편안하고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없이 무난하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댁 조상보다는 앞서 얘기했듯이 친정 조상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친정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머니 집안 쪽보다는 아버지 집안 쪽에 더 강력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신출이기 때문에 그 신출로 인해서 크게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성격은 이렇게 아주 나쁜 성격은 아닙니다. 차분하고 또한 그 어떤 구김살 없고 또한 내 자신이 남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남에게 흉스럽게 보이지 않고 또 깔끔하고 정확하고 그런 면은 갖고 있습니다. 여성스러운 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계시는 조상님 분과 조상신과 같이 천두를 시키시면은 본인은 아무런 이상 없이 가정이 편안하고 남편과 자식과 또 가정 부모님과 또 사촌과 이웃 간에 또 서로가 화합이 될 수가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심령으로 이제 본인의 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영혼들, 귀신들은 이게 내 조상이나 내 조상이 아닌 다른 집안 조상령들도 이제 내 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축생기도 많이 들어오죠. 그것은 이제 축생기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부모님이나 또는 이제 그 윗대 조상님 분들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가축이나 짐승을 잡아서 이제 먹다 보면은 먹거나 팔거나 살생을 하다 보면은 그 짐승의 업이 있습니다. 그 업으로 인해서 후손들 몸에 들어와서 자신의 업을 풀어달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짐승 빙의가 생기게 되죠. 짐승 빙의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어떤 짐승의 흉내를 낸다든가 어떤 짐승의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이제 또내 몸에서 그런 표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뱀이나 구렁이나 이무기들도 일본 무당들 몸에도 많이 들어오고 귀도토에서도 붙어오고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이제 조상의 업 때문에 그런 짐승 영혼들이 후손들 몸에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내 조상이 아닌 다른 분들도 이제 내 조상과 함께 내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눈 속에, 콧구멍 속에, 귀, 목, 목구멍, 얼굴, 머리 위, 머리 뒤, 어깨, 가슴, 배, 허벅지, 척추 등할것 없이 온 몸에다 숨어 있습니다. 영혼들은 담배 연기처럼 생겨서 사람의 신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집을 짓습니다. 집이란 것은 침과 가래와 같은 끈적끈적한 막을 만들어서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혈관 속에도 숨어 있기도 하고 근육 속에 집을 짓고 숨어 있기도 하고 그 숨어 있는 장소에 손가락을 누르게 되면은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들은
영혼이기 때문에 몸과 몸이 없습니다. 영혼, 혼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보내주고 나면은 즉시 그 통증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 속에 이제 축생기도 많이 들어가고요, 뇌조성이나 다른 집안 조성도 많이 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눈이 이제 이물감이 끼인다든가, 눈이 따갑다든가, 아니면 이제 눈이 침침하거나 눈이 무게감을 느끼거나 눈에 충혈이 생기거나 눈 떨림 현상이 생기거나 할때그 영혼들을 찾아서 보내주고 나면은 눈이 가벼워지고 눈이 시원해지는 것을 바로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그 왼쪽 눈도 많이 좀 침침합니다. 무게감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도 이렇게 그 정수리 뒤편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목에도 이물감이 끼고 목이 붓거나 시리거나 목이 따가운 증상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슴도 특히 우측보다는 왼쪽 부분에 조금 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통증, 답답함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등 뒤쪽에 척추 부분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 부분에 영혼들이 숨어 있으면은 척추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오래 서 있으면은 이제 온몸이 찌릿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통증 때문에 하체가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본다면은 본인의 집안에 조상님들이 상당수 많이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한분한분 찾아서 천두를 시켜주고 나면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조상 천두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구슬을 해서 조상 천두를 시키는 것보다 내 몸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지 한분한분 찾아서 그분들의 이제 마음과 원한을 풀어주고 천상으로 접신을 시켜서 천두를 시켜줘야만이 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구슬을 한다고 해서 내 몸에서 조상님분들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구슬은 잘하면은 덕이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슬하고 난 후에 내 조상님분들을 다 천두를 시켜줘야 됩니다. 구슬을 할때 이제 내 조상님분들을 또 불러옵니다. 그 가만히 숨쉬고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조상을 다 불러옵니다. 내 몸에 계시는 조상님분들도 계시지만은 내 몸에 안 계신 조상님분들도 구슬을 할때그 경문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뭐할때 조상들이 다내 굿당으로 옵니다. 내가 내 자손의 그 어떤 제사상을 차려놓고 무슨 일을 한다든가 했을 때내 조상님분들이 오신다는 거죠. 그분들을 이제 다 불러들여놓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그분들 다 천두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은 다시 또내 몸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내 몸에 안 계시는 분도 불러왔기 때문에 다시 또내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슬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보다 마무리가 중요한 겁니다. 뒤끝이 중요하죠. 뒤끝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슬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조상님분들과 대면해서 천두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뒤끝이 없죠.
뒤끝이 없는 그런 조상 천도를 해줘야만이 질문자님께서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무당집에 너무 자주 가는 것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사실상 뭐 1년에 한번 정도 신점을 보는 거는 뭐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두 번씩, 세 번씩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한 달, 1년이면 한 30분씩 보는데 그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거면은 내 몸에 계셨던 이제 내 몸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서 무당집에 이끌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당이 내 몸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잘 찾지 못하면은 또 다른 무당집에 가게 되고 또 다른 무당집에 가게 되고 계속 연속적으로 무당집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내 조상님 분들은 답답해 합니다. 내 몸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분한분 어디 어디 몸에 숨어 계시는지 심령으로서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조상님 분들을 한분한분 대면을 해서 영혼과의 대화를 해서 마음을 풀어주고 천도시켜주고 나면은 공부를 하고 오신 내 조상님 분들도 자손이 무당을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결정을 하고 이제 가실 분은 가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무당이 된다 하면은 조상 신에서도 나를 무당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무당을 하고 싶지 않다면은 공부하고 오신 내 조상님 분들도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인이 무당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당이 하고 싶다, 하기 싫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조상 신께서도 결정을 하십니다. 그 본인은 무당이 된다고 해도 앞서 얘기했듯이 불리질 못합니다. 불리지 못하는 그런 내 사주를 가지고 무당이 된다고 해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만 인지해 주시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지 못하면은 내 가정이 흔들리고 내 가족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우울증도 약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우울증도 조금 있으시고 불면증도 조금 있어 보이시는데 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좀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 내 정신력이 강해야 됩니다. 내 정신력이 약하면은 한없이 내 자신이 추락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이 수렁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그것만 잘내 자신이 이끌어 가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본인이 이제 무당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하고 안 한다면은 이분들을 한분한분 대면해서 천도를 시켜주고 나면은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가정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